정말 빡십니다. 이거 다이 교체하기가. 타이어 이교체를 정말 하기가 싫습니다. 이게 너무 빡신 모다죠. 요 박스 여기 이게 블록블록 많이 튀어나올수록 힘들어요. 타이어도 두 개씩 들어갈 때도 있고 교체하고 나서 터져서 또 들어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요거는 초광폭보다는 타이어를 좀 꼽아넣기 쉬운 타이어를 넣는 것 같기도 한데 타이어 뺍니다. 이거부터 뺍니다. 타이어를 뺄 때 이쪽부터 빼는 게 코크부터 조져야 되는데 코크 보는 방향부터 빼야 되나요? 이쪽부터 빼는 게 조금 수월할 것 같습니다. 이쪽 빼고 이쪽에서 걸어서 빼는 게 수월할 것. 그렇죠. 이쪽으로 빼고 이쪽으로 돌아야 됩니다. 얘도 또 생각 없이 해져 나왔을 게 이쪽으로 빼고 이쪽으로 돌아. 이쪽부터 조집니다. 코크 있는 반대 방향부터 빼냅니다. 근데 바람을 빼야 되겠죠. 바람을 다 빼고요. 지금 금 빠졌습니다. 코크 반대편 방향부터 발로 눌러주고 쇠 막대기를 걸어서 걷어내줍니다. 나올 때는 일자 드라이버 좀 써도 돼요. 아이고 질이 빡시죠. 질이 빡십니다. 빠졌습니다. 빠지고 반대편에 탁내서 하는데 저는 얘랑 이제 실랑이를 잘 안합니다. 얘랑 실랑이를 좀 해야 되는데 실랑이를 잘 하기 싫어서 이렇게 일단 뽑아내고요. 빡시다.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어떻게 조져야 되나 싶기도 하죠. 코크 있죠, 코크. 코크 있는 데를 살짝 들어서 잘라버립니다. 저는 보통 잘 자르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다가 깨우뚱깨우뚱 하면 타이어에 집중하면 얘가 잘릴 수가 있거든요. 이런 치약 구간들, 배선의 치약 구간들. 와이어를 항상 밀어 놓고 볼트로 살짝 마감 처리를 해 놓습니다. 끝에 부분 그리고 반대편 또 볼트를 살짝 채워 놓습니다. 그래야지 산이 손상이 안 가거든요. 배선이나 그렇게 하고 와이어 있죠. 이 부분은 원래 트셔서 밖으로 내는데 잘 안 나오죠. 그래서 얘를 원래 살짝 드셔서 여기 잘라 버리는데 얘기를 일단 살짝 드십니다. 그거 있었는데 롱로즈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롱로즈를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쟤를 잡아 당깁니다. 보통 집게 수공구 이거군요. 집게가 있는 공구통이 있습니다. 집게 공구통을 가지고 와서 작은 농노즐을 가지고 이 튜브를 살짝 빼냅니다. 빼낼 수 있을 공간에서는 어디갔지? 일단 코크 있는 데부터 살짝 조집니다.
이렇게 잡아 당깁니다. 살짝 틈이 있는데 이렇게 살짝 당깁니다. 어차피 튜브는 손상이 됐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살짝 당깁니다. 살짝 당깁니다. 살짝 당깁니다. 이렇게 당기다 안 나오면 칼로 잘라버려도 돼요. 이렇게 코크 부분이 좀 걸리죠. 한꺼번에 빼놓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타이어를 빼내면 됩니다. 빼내는 건 역시 코크 방향 쪽에서 턱발이 있는 쪽 기역자 거리를 안쪽으로 밀어놓고 살짝 틈을 만든 다음에 이 부분에 딱 걸칩니다. 그 다음에 제껴놓고 발로 반대편 축을 잡고 손을 잡고 살짝 당겨줍니다. 그 다음에 반대편에도 살짝 턱을 걸어서 살짝 당겨줍니다. 그러면서 콩콩 늘어주면 이렇게 빡 빠집니다. 딱 빠졌죠. 그래도 이 타이어는 그나저도 좀 그래도 교체할 만 한 것 같기는 한데 아닌 것 같기도 해요. 너무 빡쳐서 애들 중국 애들도 약간 바꾼 것 같은데 일단 이 죽음의 CST 타이어, 얘는 CST 아니죠. 얘는 차오양 타이어. 차오양 타이어가 약간 여, 와인딩 부분이 약간 여드래요. 그래서 해먹기 좋은데 CST 타이어는 여기다 와인딩 이빨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교차기가 좀 힘이 버겁죠. 이 안에 튜브가 들어있어. 튜브를 일단 빼냅니다. 새 타이어라서 튜브를 일단 빼내고요. 튜브 바람을 일단 다 빼냅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하면 저기 타이어하고 튜브를 넣을 때 약간 비눗물 같은 거 살짝 쳐줍니다. 그리고 반대편도 살짝 미끄러지면서 잘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얘도 넣기 전에 한 번씩 이렇게 꾹꾹 눌러줍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묶어주면 좀 잘 들어간다고 해야 되나? 잘 넣어집니다. 그리고 이 튜브 타이어를 갈 때 요런 뭐 타이어 피트 뭐 이런 것도 있는데 튜브 타이어를 갈 때 방향을 잘 봐야 돼요. 예, 얘가 이제 돌아가는 방향이죠. 이렇게 드럼이 저쪽에 있으면 이쪽으로 돌아가죠. 돌아가는 방향이면 이제 코크가 이렇게 박힐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박힐 거고 얘는 돌아가는 방향을 잘 각을 잡아야 돼요. 이렇게 넣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 방향이 이렇게 되니까 얘는 휠에다가 이렇게 꼽혀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죠. 코크 방향이 요 방향이 있습니다. 얘 타이어도 방향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넣어주면 됩니다. 삭삭 넣어주시고 좀 미끈미끈하니까 잘 들어가죠. 타이어를 제가 자주 가는 편이 아니라서 밥 먹듯이 갈면 아주 기발한 요령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건데 별다른 요령은 없어요. 뭐. 그냥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가는 정도? 그 정도? 보통 반분할을 많이 쓰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식의 작업은 별로 없어요. 이제 직구하신 분들이나 이제 처음에 뭐 잘 모르고 사신 분들이 이런 타이어를 많이 쓰시는데 그렇습니다. 공인비가 좀 더 나갑니다. 이렇게 이런 타이어를 맡기면 이런 모달을 주면 공인비가 조금 더 나갑니다. 더 발생이 되죠. 더 일이 힘드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일단 이렇게 해서 각을 잡아서 작업하다 보면 안에 교체를 하고 또 튜브가 찍혀서 두 번 세 번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감안을 해야 됩니다. 타이어는 요령이 생길수록 또 두 번 세 번 일은 안 생기지만 그래도 작업이 두세 번 반복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각을 잡습니다. 회전 방향 다시 체크하고 로테이션 방향, 이게 드럼 방향이죠. 드럼 방향, 로테이션 방향 확인했고 타이어가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로테이션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로테이션 방향이 회전 방향이 반대가 됐어요. 제가 착각을 했어요. 이렇게 하면 반대가 돼요.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되면 맞죠. 회전 방향 맞네요. 이렇게 해서 때려 넣어야 돼요. 넣는 방향도 있어요. 선 반대쪽부터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넣으시고 코크부터 삽입하고 살짝 얘를 꺾어서 반대로 돌려서 바닥에 약간 어겨줍니다. 각 잡아주게 하는 겁니다. 각 잡아주게. 타이 튜브 씹히면 두 번 일해야 돼요. 미친 듯이 작업하고 튜브 씹으면 두 번 일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빡십니다. 이 작업이 뭐 튜브 하나 가는데 무슨 뭐 헛소리를 찍찍 하냐 이러는데 한번 갈아본 사람 압니다. 헛소리가 아니라는 거 이게. 아, 막 댓글도 막 달리실 겁니다. 뭐 자기가 쉽다 그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정말 타이어만 주구장창 가는 양반이거나 아니면 자기가 좀 잘한다고 과신하는 양반들이 아주 쉬운 작업이라고 좀 하죠. 뭐 제가 봤을 때는 CST 타이어 창루 옛날 구형 모델 때려 넣는 거 그렇게 쉬운 일 아니거든요. 옛날에 드라이버 세계로 방구석에서 앉아서 하는데 초반에 할 때는 진짜 멘붕 털렸습니다. 요령도 없고 해서 지금은 살짝 몇 번 동영상을 또 올리고 비슷한 것도 몇 개 올리겠지만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웬만하면 이렇게 처음 할 때처럼 막 담배 누가 피고 하고 막 그러진 않았어. 안쳐 이렇게 어제같이 코크를 찾아야 돼. 코크부터 코크가 여기 박혀있죠. 코크에 너무 무리하게 주면 코크가 꺾여서 또 터집니다. 코크가 찢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을 잡아서 살짝 밀어 넣어줍니다. 타이어도 위에서 눌러주고 모다도 한번 눌러주고 타이어도 눌러주고 모다도 눌러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이 각이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 각잡기 작업을 해줍니다.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만요. 더 이상 안 될 겁니다. 원체 입구가 작아서 터무니없게 입구가 작죠. 그러니까 터무니없게 입구가 작습니다. 이거 안 받는 사람도 있어요. 이 작업 나내하고 힘들다고 안 받는 사람도 있어요. 안 한다고 이건 안 한다고 시간 너무 많이 뺏긴다고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성비 우리도 가성비가 나와야지 작업을 하는데 너무 바쁜 데는 이런 거 잘 안 하려고 해요. 요런 거 해주는 데는 이제 한가한데 조금 한가한데 직구품 들고 한번 해주면 그렇게 보시면 돼요. 각이 나왔죠. 대충 잘 잡아줍니다. 터지면 두 번 세 번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이래가 딱 각 잡아서 놓고요. 굳이 구형까지 깔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땅에 놓고 공략을 해서 퍼서 올립니다. 퍼서 올리는데 틈이 너무 작죠. 이런 거는 드라이버로, 아까 전에는 주걱으로 조졌는데 이제는 드라이버로 조집니다. 드라이버가 위험한 점이 안에 튜브를 터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작은 틈에서 잘 올려야 됩니다. 지금 이쪽에 코크가 있고 코크 쪽으로 많이 들어간 부분이 이쪽이니까 코크 쪽으로 덜 들어간 부분부터 올려야 되는데 일단은 이쪽부터 올리겠습니다. 이쪽부터가 작업하기 비틀기가 좀 좋거든요. 그래서 살짝 올려줍니다. 올려주고 원체 터무니없게 차이가 많이 나요. 들어가야 될 구멍하고 이 타이어하고 CST가 너무 바짝하게 만들어놨어. 갈굽니다. 타이어를 좀 달궈야 되겠죠.
일을 좀 쉽게 하려면 차로 좀 달굽니다. 이런 히팅기 가지고 타이어를 살살 달굽니다. 열을 먹은 타이어하고 열을 먹지 않는 타이어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열을 좀 먹이고요. 살짝살짝 작업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아 이건 봐주십시오. 각이 잘 안나오죠. 아 얘도 각이 한번씩 잘 안나올 때는 무리하게 쓰지 말고 드라이버로 조집니다. 드라이버 삐개치기를 해서 튜브를 최대한 상해야 돼요. 여기서 이 작업에서 튜브가 상하게 되면 발작 도루묵이 되거든요. 한쪽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돌립니다. 사람마다 요령은 다 틀리겠지만 너무 무리하게 올리면 또 잘 안 되더라고요. 절대 무리하게 하지 않습니다.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 미칩니다. 터트려야 하나. 터트려나 하나 할 정도로.
빡시다. 와, 이거는 도저히 철이 쇠가 늘어날 반경까지 늘어난 것 같은데. 여기서 간만에 하니까 얘는 빡시긴 빡시다. 이게 넣는 각이 안 나오는데. 예전부터 그랬지만 진짜 안 나온다. 죽어라. 이제 들어가자. 이제 옛날부터 그랬지만 죽어라도 안 나오는구나. 이나. 튜브가 찢어지죠, 이렇게. 다 돼갑니다. 다 돼가. 제발 좀 올라와라. 들어왔습니다. 와이어가 막 터지는 소리가 막 나죠. 딱딱딱딱 이렇게 막 찡기면서 이제 튜브가 터질 수가 있습니다. 보통 한 두 개 정도 터집니다. 이 작업이 녹록한 작업은 아닙니다. 한번 해보는 사람은 압니다. 이거 어떻게 때려 넣었지 막 그 정도로 애가 터지죠. 일단 이런 상태에서 튜브를 자리를 잡게 해줍니다. 튜브가 찍히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다시 해야 돼. 말짱 도루묵에 나미암을 타버려. 도루묵에 다 꽝 돼버립니다. 이 타이어가 또 이쪽에 들어갔네요. 어느 정도 모더 쪽이겠죠. 감사하게도 이렇게 좀 들어가 줬네요. 여기서 우리는 제발 튜브가 터지지 않게 간곡히 빌어야 됩니다. 그리고 작업을 또 합니다. 튜브가 어느 정도 들어갔으면 안에 살짝 타서 먹으라고 안에 윤활유를 조금 쳐줍니다. 윤활유 WD도 좀 쳐주고. 왜냐하면 타이어가 뻑뻑함에 의해서 터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저 이렇게 주고 한번 해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와, 빡시다. 일단 할 때마다 이래요. 할 때마다 이런데 오늘 조금 더 애를 먹이는 타이어 각국 안 맞는 것들이 있거든요. 특히나 안 맞아요. 잘 안 맞는데 그날따라 안 맞는 경우도 있어요. 얘는 좀 더 빡시네. 그 전에 영상 한 편 올리겠지만 그래도 걔는 좀 들어갔는데 걔는 그래도 뭐 양반이다. 얘에 비해서 얘는 너무 튀어났어요. 좀 많이 튀어났죠. 튜브는 안전하게 안착된 것 같고 살짝 조져보는데 얘도 달궈야 돼요.
바짝 달궈주고 작업을 딱딱 따끈따끈할 때 작업을 해줍니다. 상단에서부터 살짝 공략해서 잡아줍니다. 얇은 거를 다 걸어주고요. 틈이 없습니다. 틈이 너무 타이트하다 보니까. 마무리해서 히팅을. 타이어 냄새 정말 안 좋습니다. 발암 물질 드링킹하는 느낌이에요. 타이어 빼는 게. 또 라이버 신공으로 조집니다. 너무 또 무리하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살짝 쪼이쪼이로 들어가야 됩니다. 무리하게 들어가는 순간에 거사를 그르치게 됩니다. 감 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틈이 없습니다. 틈이 끝판되면 틈이 없어요. 됐습니다. 갈았습니다. 타이어를 넣었는데 여기서 펑크가 나면 이 작업을 튜브가 만약에 손상이 됐다. 많이 갈다 보면 이런 부가 약간 부하를 받아요. 이런 고무 달린 부하고 안에 이제 드라이버나 이런 거 뾰족한 걸 넣으면서 튜브들이 살짝 기스바리가 나면서 바로 터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아다리가 나서 다시 샌다 그러면 다시 이 똑같은 작업을 다시 반복해야 됩니다. 빼고 넣고 다시 전기 컴프레셔를 넣어봅니다. 최고 중요한 시간입니다. 빌어야 돼요. 제발 튜브가 터지지 마라. 제발 튜브가 다시 작업하게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해야 돼.
바람을 50까지 넣었습니다. 바람을 50까지 넣고 들어와서 장착 준비를 합니다. 바람을 50까지 넣고 이렇게 바로 또 타이어를 넣는 게 아니고 실방구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실방구도 체크를 해봐야 되고 여기다가 이렇게 거품을 뿌려서 리크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특히 이런 코크 부분 이런 부분에다가 체크를 합니다. 바람이 살짝 많은 것 같아 압력이 괜찮고요. 됐습니다. 자, 잘 됐는 것 같은데 펑크가 안 났네. 이래 가지고 한 1시간 정도 놔둡니다. 놔둔 다음에 작업을 합니다. 왜냐하면 넣었다가 실방구가 나면 또 다시 뜯어질 수 있기 때문에 1시간 동안 경과시켜서 펑크가 작업 중 이상 펑크가 안 났는지 확인합니다. 확인하고 삽입 작업을 합니다. 그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좀 오래 걸리죠. 작업하는 것도 요령이 없으면 보는 건 쉬운데 요령이 없으면 조금 힘들어요. 예, 힘들다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빨간색 모다 이렇게 툭 튀어나온 거 이 정도로 툭 튀어나온 거는 작업하기가 조금 힘들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임비가 조금 더 나온다라고 인식하시면 될 것 같네요. 일단 이래가지고 좀 이따 장착하는 영상도 한번 더 찍겠습니다.